고망 고망쌤 고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내일이 드디어 무슨 날이죠? 설. 네, 네 설. 드디어 설. 네, 이거 뭐예요?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요? 예, 세뱃돈 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가식적인 거 말고요. 진짜로. 구독자님 세뱃돈 주세요. 네, 맞아요. 저희가 드디어 기다렸던 이제 내일 설 명절이죠. 기다리셨나봐요? 예. 기다렸죠. 좀 간만에 푹 쉬려고요. 아, 네, 맞아요. 웬만한 저희 보호망팀 저뿐만 아니고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금금인데 설날은 한 이틀 정도 좀 쉴까 생각 중이에요. 오, 네. 저도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는 더. 네. 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운전하다 오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옵니다. 예. 네.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 5인 이상 금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번에는 설 명절을 안 가려고 하는데 네. 두 분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도 뭐. 집에 꼭 박혀 있어요. 거기요? 네. 네. 우리 보험님은? 요즘에는 네. 집콕 하셔야만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워낙 평상시에 잘하기 때문에 굳이 네. 설날 때 안 가도 뭐 돈만 드리면 되잖아요. 머니머니. 네. 아, 네. 그렇죠. 편의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네. 얘기를 나누실 거죠? 우리 보험팀님?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보장 부분보다는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몰라서 네, 타먹지 못하시는 그런 보험 엄청 많아요. 그렇죠. 통화하다 보면 고객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이제 보험금 청구 때문에 보험금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타먹은 보험을 어떻게 타먹으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 많은 유튜버님들도 그렇고 요즘에 블로그 카페 쪽에 너무 이렇게 보험 영업만 하려고 좀 이렇게 그렇죠. 상품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보험은 정작 중요한 게 그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보상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상 쪽으로 좀 본인의 노하우를 몇 가지 좀 보따리를 좀 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그 보험원님께서 좀 이야기 보따리 좀 몇 가지 좀 꿀팁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죠. 네. 보험금 받는 것으로 집안의 빚과 소금이 된 보험입니다. 네. 네. 말은 아유 이게 대박입니다. 잘해요. 예, 예. 집에 하이마트 차렸고요. 하이마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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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에서 보상받은 걸로 하이마트 차렸습니다. 예, 예. 아, 대박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진짜 좀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좀 보험금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요. 일단 그 중에 또 하나를 좀 꼽자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위대장 내시경을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사실 대장 내시경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안 하는데 꼭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위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우리 수면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 수면 딱 자고 일어나서 딱 일어났는데 네네. 선생님이 대장에 이제 사망이만한 이제 작은 용종 하나가 그렇죠. 있어서 예. 그냥 하나 쏙 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해봤는데 네네. 세상에 네네. 질병 수술비하고 네네. 그다음에 예전에 저는 부인과 질병 수술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이제 그 부분에서 네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돈 버셨네요. 네네. 엄청 뚱뚱하게.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네, 좀 이렇게 받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수술로 잘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고만 일어났는데 그냥 딱 이런 수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들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떼게 되면 그 다음에 2년마다 정기검진을 하면서 맞아요. 계속 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올챙이가 나중에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반드시 또 주목하셔야 될 그런 수술비가 그렇죠. 보실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나 부인과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질병수술비나 아니면 종수술비 특정 질병수술비 나와서 맞아요. 많게는 막 2, 30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역시 우리 보험, 아, 진짜, 제가 지금 이쪽이 왕인데요? 네, 보험님.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 보험생님께서도 또 한번 이렇게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2009년도 전에 실손을 갖고 있어요. 100% 실손이잖아요. 거기에는 그 중에 특약 중에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거든요. 네네. 상해 입원 의료비 아닌 거죠. 네, 상해 의료비.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상해 의료비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놀라운 게 상해로 인해서 치아 치료를 받게 되면 네네. 모두 다 보장이 됩니다. 오. 네, 임플란트도 보장이 되고 크라운 치료도 보장이 되고 맞아요. 인내 치조골도 되고 맞아요. 모두 다 보장이 되세요. 네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충치가 아니라 상해로 인해서 그렇죠. 딱딱한 걸 먹다가 씹으시다가 S코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네네. 모두 다 보장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되세요. 맞아요. 이 담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2007년도, 네네. 2007년도에 그 생명보험에 좀 수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료부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네네. 그런 경우에 2종에서 네. 보장을 받을 수가 그쵸. 있어요. 예전권은 3종까지만 있어도 그때 네. 2종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을 네, 거예요.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250입니다. 250이요? 진짜 이거 보험을 재택하는데요. 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상해울빈 일단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네, 요즘처럼. 그리고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1,000만 원까지. 예. 단점이라고 하면 상해울빈부터 180일까지만 맞아요. 보장이 되는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없어진 특약이라 맞아요. 이거는 꼭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꼭 유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맞아요. 저도 갖고 있어요. 진짜요? 우리 셋 다? 예. 역시 우리 보호망 식구들은 알차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예. 자, 그럼 다음은 우리 또 부모님께서 한 가지 또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한 10년 이상 이제 구두를 계속 신고 다녔었거든요. 아무래도 구두를 계속 신고 다니니까 보니 발에 이제 새끼발가락이 있는데 티눈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 신경 쓰이죠. 근데 이거 몇 번 제거를 했는데도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심지어 외과 가서 칼로 아예 수술까지 했었어요. 엄청 아픈데? 마취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못 걸었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수술까지 했는데도 또 생기더라고요. 네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수술도 했고 그다음에 냉동 치료도 했고 그다음에 외과 수술도 했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M사에 예전에 한번 오르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M사에 이제 제거 수술비 피부자 수술비라고 해서 100만 원짜리가 들어갔었어요. 그 질병 수술비랑 복증해서 같이. 그렇죠. 거기에서 저는 수술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받았었어요. 이제 물론 옛날 실손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특약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약관 자체가 조금 제한이 덜했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받기가 수월했지만 지금은 좀 약관이 좀 틀려졌잖아요. 요즘에는 보험금 잘 안 주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근육충까지 절단이 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참고로 저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일단 지금도 분진 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절제, 절단 문구가 꼭 필요하거든요. 질병수술도 받으려면. 근데 이런 분도 요즘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를 잘 지급을 안 해주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우리 보험사님께서 또 어떤 뭐 얼마 전에, 노하우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운전자 보험이요? 거기에 상해 수술비가 들어갔는데요. 네네. 그 고객님이 요리를 하시다가 손을 다치신 거예요. 칼에 베이셔서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간단하게 꼬매셨대요.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게 보장이 되나요, 보험사님? 근데 안타깝게도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뭐 유리 찔린다거나 칼로 이렇게 베인다거나 하는데 우리가 이제 꾸미는 그런 수술은 그렇죠. 보장이 안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보장이 안 되지만 근육을 맞아요. 만약에 근육을 다쳤을 경우에는 깊게 다쳤을 경우에는 보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요. 만약에 이게 근육까지 이제 만일 됐다 그런 경우에는 꼭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 기억하세요. 아, 역시 우리 보험팬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순 봉합두는 창상 봉합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 봉합두이라 보장이 안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근육층까지 같이 꼬매는 건 변연조체술 아니면 근봉합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못 받는 보험금 저희가 알아가지고 탐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험왕님은 역시 정말 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왕이십니다. 저 세뱃돈 없습니다. 세뱃돈 없습니다. 저도 한 가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주제로 설명해 드렸는데 알면서도 못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 가죠. 병원 가는데 저희 기력이 없고 막 그럴 때는 뭘 맞죠? 거의 누워서. 그렇죠. 근데 닌거나 영양제 아니면 비타민제예요. 근데 저희가 청구하면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줘요. 보상가에서. 왜? 약관은 그대로인데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보험회사도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는 거죠. 안 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청구하면 통장에 바로 지급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 뭐 비타민 결핍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해야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보상까지 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가 뭐 솔직히 저희도 그거 알아서 받나요? 거의 뭐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 목적을 받으라니까.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에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보험은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보험금 못 받는 그런 돈이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숨은 보험금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서 청구 못한 금액이. 50억? 50억? 네. 50억? 1조? 좀 더 드세요. 1조? 약간 1조? 비싸네요. 예. 아, 1조 너무 많아. 그쵸. 근데 누적 금액이요? 2조 원이래요. 2조 원. 네.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료를 따박따박 자동이체에 빠져나가잖아요. 네. 보험회사가. 근데 우리가 몰라서 보험금 청구하는 금액이 보험금 청구 안 한 금액이죠. 네. 그죠. 2조 원이래요. 2조 원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중한 솔직히 보험금 우리가 청구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FC한테 일일이 보상되어 안 돼요. 그걸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고객님들이 아, 이건 보험금 안 나오겠지 하면서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좀 일일이 귀찮더라도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아, 떡이네. 그렇죠. 예. 일단 이제 보험 가입도 가입인데요. 네네. 사후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보상하면 보험왕입니다. 자, 보상 받으실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보험왕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거 끝나고 제 새벽에 전세계인데요. 네. 예, 아, 진짜, 예. 네,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아, 네, 저뿐만 아니고, 이게 보험생과 이제 부모님과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날개를 다는 거니까 이 두 분도 구독, 좋아요 꼭 시청해주세요. 네. 네.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보험은 그냥 보험왕이다. 네. 네.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네네. 연락 주시면 되세요. 아, 예.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끝 멘트가 있어요. 네.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일단 영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후 보상 관리 좀 더 신경 쓰는 보험왕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한 주평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